지식은 공유하고 나누는 거 맞지? 알겠냐? 이 공유하고 나누면 엄청 오래 가잖아, 이게. 그러고, 나 주변의 친구들, 선배들, 내 잘못돼 봐. 너, 그, 가서 다, 껍질 다 벗겨서 먹을 거야. 아니, 내가 많이 도와줘. 주변 사람들, 그냥 뭐, 다 해줘요, 나는 그냥.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. 사람은,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거든요. 테이커가 있고, 매처가 있고, 기버가 있대요. 테이커, 매처, 기버가 있는데, 테이커는 사람을 이렇게 딱 만나면,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뭘 얻을까만 생각한대요. 절대 성공 못해, 그 사람은. 자기 이익만 생각해. 매처는 내가 이만큼 줬으면 저 사람도 반드시 내가 준 만큼 줘야 된다. 복수하는 거 말고 주고받는 거 그게 매처예요. 세 번째가 기버예요. 사람을 딱 만나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나 기버야. 아니 우리 직원한테 물어봐, 씨발로만. 진짜 기버야. 근데 기버는 좀 그래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까지 생각도 해봤어요.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은 실패가 없잖아요. 지금까지는. 뭐 앞으로는 장담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말 하기도 싫어요. 실패할 수가 없고. 그런데 기버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. 하나는 그냥 완전히 거지가 되는 형태예요. 그러니까 나 지금 거지 아니잖아. 또 하나는 한 번은 주되 두 번은 속지 않아요. 대신에 두 번 안 속지만 그 사람을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소셜 네트워크가 나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.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봐. 자기가 테이커인지, 자기가 매처인지, 자기가 기버인지. 태어나서 많이 바뀌니까 생각을 해봐. 네가 기버인지 아니면 되려고 노력하면 돼. 알겠지? 뭐 우리 회사 실장도 그렇고 부장도 그렇고 아니 왜 그렇게 그냥 주냐고. 그 후회해요, 준 다음에. 그러니까 상대가 계속 잘하면 그거 봐라 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지랄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. 병신들이.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이거 너무 사람을 빨리 믿었다. 다음부터 조심할게. 그리고 또 그래야 돼. 그런데 뭐 내가 실패한지 결과를 보면 또 실패한 적은 없잖아요.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? 그런데 내가 그 심리학 책을 읽고 나서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. 알겠지? 나한테만 적용되는 거 아니고 너희들 알려라. 알았지? 다 영어 다 시장 엎어요. 엎어도 돼. 엎어도 너도 잘하고 다 잘해. 그거를 네가 배워야 돼. 내가 잘 살고 주변 사람들 같이 잘 사는 걸 네가 배워야 된단 말이야. 그걸 못 배우고 이렇게 나눠주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무도 네한테 아무도 안 줘. 모르면 아예 나 병신이다 생각하고 따라하면 돼. 그러면 현명한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할 수 있으니까 너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야. 그냥 따라해. 그냥 모르겠으니까.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이래라 하면 그냥 따라해. 난 대가리 병신이다 생각하고 그냥 따라하면 돼. 알겠지? 그러니까 안 따라해치면 뭐 할 수 없는 거 그거는. 그냥 그래 살아. 어쩔 수 없고. 그냥 뭐 모르는 거 있거나 좀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들면 반성 많이 해야 된다 너. 알겠니? 기본이잖아. 제일 먼저는 가족 챙기고 가족이 제일 먼저지. 그 다음에는 친척을 챙기고 그 다음에 친구 챙기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챙기고. 알았니? 가족 다 죽이고 나는 친구가 더 중요해. 너 병신 중에서 상병신이다. 알겠지? 네가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네 집에는 네 마누라도 살고 있고 네 엄마도 아버지 다 살고 있는데 네 친구를 대신해서 진짜 남자는 그런 생각 들거든? 죽을 수도 있어요. 이게 여자는 모르겠어. 나 여자 안 돼봐가지고. 아니 이 친구가 뭐 잘못되면 그냥 아 씨바 그냥 같이 죽을 수 있어요. 그게 남자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. 모르겠어요. 나 여자 안 돼봐서 그렇다니까 뭐 여자를 무시한다 이러면 하지마. 내 생각이 그런 거야.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. 그 순간에. 근데 그 친구가 만약에 내한테 야, 내 회사 망한다. 너 집 담보로 돈 좀 빌려주라 하면 나 혼자 살고 있으면 당연히 해주지. 근데 집에 마누라 있고 새끼들 있고 엄마 있고 아빠 있으면 그 새끼는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. 네 내 친구의 우정하고 너희 부모하고 인연하고 바꾸자는 거잖아. 무슨 이해됐지? 그럼 그 친구는 뭐래? 씨발로만 잘 가라 그래야지. 맞지? 그런 거는 이게 판단이 안 되거든요. 순간적으로. 그때는 적어놓는 거예요.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지.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지. 적어놔요. 제정신일 때. 그러고 그런 상황이 딱 처하면 이제 찾아봐야지. 찾아봐서 이런 경우는 씨발로만 잘 가라. 아니 누가 나한테 묻더라고. 어떻게 사는가. 그래서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. 이렇게 산다. 알겠지? 난 그렇게 살아요.